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여름과 관련된 가챠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짱구에 관련된 여름 가챠. 이 가챠 같은 경우는 바로 여름 물놀이 방범대라는 가챠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작년 6월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당 300인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4,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씩 어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초록색을 한번 열어보면 짠! 오! 먼저 이런 종이는 이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가 들어있고 반다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후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런 모습이 후니고요. 정말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도색이나 그런 게.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바로 이 튜브에 이런 식으로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요? 이런 식으로 누워서 물장구를 치고 있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후니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란색 캡슐에는 짠! 오! 바로 맹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짠! 맹구. 오! 오, 이번엔 바나나 보트에 이렇게 맹구가 올라타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맹구만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이 바나나 보트, 이게 클리어 레진으로 되어 있는 건가? 클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맹구를 올려주면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열어보면 짠! 세 번째로는 철수가 나왔습니다. 오! 철수는 이렇게 물총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다 클리어한 소품들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 귀엽다. 도색도 진짜 깔끔하죠? 이렇게 물총을 들고 있는 철수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핑크색을 열어보면 바로 유리가 나왔습니다. 유리는 이렇게 투명한 비치볼을 손에 들고 뭔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당연히 짱구죠. 짱구는 짠! 너무 귀엽다. 물안경을 쓰고 있고 튜브에 앉아있는 짱구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와, 짱구는 확실히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물안경 수경을 쓰고 있고요. 이런 모습에 짱구가 나왔네요. 그리고 튜브도 약간 투명해요. 투명하고 그 위에 색칠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워두면 짠!
사실 이 짱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눈놀이 방범대도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는데, 이 물놀이 방범대 이게 작년 6월에 나온 거고, 그리고 눈놀이 방범대는 작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시리즈별로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눈놀이 방범대에서 끝났네요. 이게 또 계속 계절 시리즈가 나오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물속에서 놀고 있을 것 같은 짱구들의 짱구들과 짱구 친구들 여름 물놀이 방범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퀄리티나 도색이나 뭐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가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